주스 없어. 그 노래줬어. 아, 나 안 해. 너무 재밌어. 얼른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레고왕에서 전에 셔플한 아우라 했던 거 두 개씩 샀거든요. 이거는 써본 거고 이거는 안 써본 향인데 써봐야지. 세제. 들 수 없어. 노래줬어요. 얘를 여기다가. 맞췄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물이 이렇게 빠질 때는 씻어야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수세미 있잖아요. 다 쓴 거를 버리기 전에 잘라야겠다. 약간 아쉽게 안 맞아요. 조금만 더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제발. 오케이. 오! 완벽해. 딱, 뭐랄까, 끼워지는 느낌? 사이즈 너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 재단을 제가 잘했어요. 약간 홈을 파볼까? 약간 여기 잘랐는데 여기가 약간 밀리면서 더 꽉 들어가요. 물 아주 잘 빠지고요. 벌레 완벽 차단. 벌레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완벽해, 완벽해. 오, 완전 깨끗해. 완벽하게. 아, 처음부터 자르지 말고 그냥 홈을 파버릴 걸, 그쵸? 이게 원 플러스 원이라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홈을 파면 된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홈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요. 손 조심. 칼이 필요해, 칼. 이거 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돼. 이거 홈 파는 게 쉽지가 않아. 여기 동그랗게 자르는 건 되게 쉬운데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라 이렇게 홈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아주 물이 잘 빠집니다. 여기는 세탁실에 있는 화수구인데요. 이 배수구는 안 써요. 여기 위에 수도가 있긴 한데 제가 이쪽에서는 물을 안 쓰거든요. 세탁기 수도는 그 저쪽 왼쪽에 있는 수도가 또 있어요. 보일러 수도 연결된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물을 쓸 일이 없는데 여기로 또 벌레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여기는 이게 홈이 없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게 쏙 하고 빠집니다. 여긴 물을 안 써서 깨끗해요. 얘를 그냥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딱 맞아요. 상처가 났지만 사실 큰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닫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사이즈가 그냥 맞길래 이걸 샀었거든요. 여기 길이를 재고 그리고 여기 입구를 재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들어가겠죠?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쏙. 그래서 맞는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끝! 벌레 차단! 절대 못 들어와. 전에 집에 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린 적이 있는데 텃밭 세트를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고기 친구 텃밭 세트. 상추 기르는 건데요.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배양토랑 씨앗 2종, 적겨자랑 상추, 그리고 이거 화분, 물 받침대, 부직포가 있어요. 이거를 고르고 옆에 모종삽 세트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내가 과연 이게 필요한 게 맞을까 하면서 몇 번 진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사버렸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가위로 자르고 귀찮아. 안 나오겠다. 할 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깔끔하지 않니? 짜잔. 도지코는 왜 있는 걸까? 설명서를 봐야 돼요. 화분 바닥에 구멍에 부직포 끈을 끼우고 아 여기 틈새가 있거든요? 부직포 끈을 끼우래요. 아니면 어떡해? 찾아봐야지. 이 안쪽으로 보통 끼우시는 거. 이런 느낌으로. 이 배양토를 채우래요. 아, 흙냄새 진짜 오랜만에 맡아봐. 아,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맛을 갈 때. 초보 농부라서. 괜찮아, 흘려도. 어차피 내가 치우니까. 이거 아주 잘 샀는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을 부어서 흙 전체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처음 쓰는 거야. 약간 비온 축축한 향기. 결국 좋습니다. 흙 전체를 촉촉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농사 짓는 기분이 드는데? 과감하게 뿌리겠어. 여기 물이 스며들었어요. 부직포가 그런 용도였나 보다. 이게 씨앗이에요. 고를 내주래요. 난 여섯 개를 내야지. 뭐지? 난 세 개가 들어있네, 총. 씨앗이 한 봉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살살살 위로 덮어줍니다. 씨앗이 뚫고 나와야 되니까 좀 가볍게 덮어주는 것이죠.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발화가 된대요. 매일 물을 줘야겠지? 얼른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인스타에 올려야지.